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갈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노동개혁이 한참 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좀처럼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개혁이 어떤 노동자에게는 있어선 또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노동정책을 두고 고차방정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대한민국 경제도 활기를 되찾는 그런 시대가 오려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빈 교수, 사회연대포럼 종영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노동 문제 하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한국노총, 그러니까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까라는 기대감도 좀 노동계에서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논란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제 역할을 해낼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정책이 좀 친기업이라고 대선 과정이나 아니면 인수위에서 준비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좀 기업 살리기, 예예. 기업 규제 완화에 관련된 방점이 두어지다 보니까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할 거고요. 이미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좀 노동 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그 메이데이 5월 1일 이제 노동절 내에서도 소위 반노동 정부일 수가 있다라고 강한 좀 문제제기랑 이제 벌써 반발을 보이고 있어서 노동계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종 관계가 더 대립적인 갈등적일 소지가 크다라고 하고 그 점을 의식을 해서 아마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 장관을 선임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국노총 출신이고 한 30년 가까이 노동계 몸담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래도 기업과 이 노동계 사이에 어떤 예. 가교 역할을 잘 해낼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미션을 아마 기대하거나 그렇겠죠. 부여하면서 장관 선임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로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표방했던 노동 정책이 좀 기업에 좀 치우치다라고 좀 현재 판단이 되는 내용들로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계 반발을 중간에 이정식 장관이 어떻게 잘 조율하고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그 점이 상당히 아무튼 본인으로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역할일 텐데. 예, 그거를 두고 봐야겠죠. 아무튼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좀 맡기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실 그 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이 명확하게 지금 표출된 건 없습니다. 예, 예. 유세 기간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주 52시간 좀 유연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최저 임금 비판하셨죠.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서 이렇게 좀 많은 문제를 빚고 있다. 그리고 아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필요성 같은 것도 말씀하신 뭐 그런 정도고요. 우리가 네. 잘 알고 있지만 윤 당선인이 그 경제나 노동 정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 한다면은 참모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 이정식 후보자가 네. 아마 보수 정부에서 처음으로 노동 현장의 노조 간부 출신이 막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요 경제 참모가 될 비서실장 김대기 실장하고 혹은 최상목 경제수석하고 네네. 과연 조화롭게 합이 맞을지 노동 정책을 이렇게 오히려 내부적으로 먼저 갈등이 빚는 것이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예예. 우선 내부적으로 조율이 예상을 잘 되는데 명확한 정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함이 있고 둘째는 아무래도 뭐 교수님 말씀하신 보수 정권의 노동 정책이란 것이 기존에 우리 저 특히 민노총으로 대변되어 온 강성 노조들의 바라는 바하고는 상당히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더구나 지금 소수 여당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정권을 정권을 담당해야 되고 앞으로 뭐 2년이 총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많은 또 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개혁 과제를 안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지향하는 어떤 노동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예.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거대 여당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또 노조와 가깝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아무런 개혁을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썽의 근원자처럼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노동개혁을 위한 어떤 그 시도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그 예상되는 노조의 노동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라는 대로 그 노동개혁을 이끌어 나갈지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걱정도 많고 노사관계가 늘 순탄하게 흘러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 그리고 이정식 이제 내정자 후보자가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노동계획과 관련해서 또 노사관계, 노정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부분에서의 성과를 내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표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달리 문재인 정부가 격차 해소하고 또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노사 문제를 갖다 끌고 왔다고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성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좀 유연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은 현재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문제하고 달리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취업자 숫자만 해도 2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까지 한 600만 명을 포함시키면 2,700만 명이 이르는 분들이 다 대상이 되고 또 노동자들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국민 그렇죠. 모두가. 이런 구조 속에서 임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이제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외쳤던 이야기 다 잊으셔야 된다. 내가 하고 싶더라도 120시간 막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건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너무 놀라셨죠. 예, 우리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80년대 초중반에 조선업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해가지고 현장에서 주당 120시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공장문을 났으면 정말 머리가 핑핑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노동시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일부 IT 기업에 가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갖다 전체 인양 이렇게 해서 갔으는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답이 전혀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여전히 이제 임금과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이제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자리 뭐 변동폭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폭이 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은 있었지만 네. 사실은 이 또 최저임금 문제를 갖다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지금 올해 임금 10%씩 올리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격차 문제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뭐 너무 빠르게 오르고 네, 지금 4.8% 예. 4월 지금 소비자 물가가 4.8%이고 5월에는 5%대로 가고 6월에는 6%대 때가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 이런 과정에서 저임금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 최저임금 문제를 갖다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일 다 잊으시고 새롭게 노사관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와 관련해서 노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서 한국 사회 경제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습니다. 경제가 앞면이면 노동은 뒷면인데 이 두 개를 다 조화롭게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잊고 새롭게 가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새롭게 좀 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노동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묵직한 이슈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감이 커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임금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돈 벌려고 경제활동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많은 또 삶의 구성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저임금을 두고 매년 반복됐던 얘기가 이제 차등 적용 얘기예요. 올해도 차등 적용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뭐 그냥 이제 들어가서 올해는 이제 차등 적용은 아마 논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한 5년 내에는 어떤 이런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좀 섬세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서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의 목소리랑은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뭐 재계와의 목소리와는 또 멀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각자 보는 시선들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좀 빠르게 간다고 보는 걸까요? 시기상조로 보는 걸까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 심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그 초반 그리고 임기 내내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좀 부담이 됐던 또 논란이 됐던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예, 소주성을 결국은 이제 중간에 폐기하기까지 예. 이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한다기보다도 속도 조절을 해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은 현 정부는 나름대로 2024년에 네네. 총선이라든가 여러 좀 이런 제도 개선이든 노동개혁을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이를 때 그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다른 정책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속도 조절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여전히 앞서도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뭐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노동계는 한 푼에 더 올리길 바라는 거고 네, 네. 경영계는 특히 영세사업장이든 업종의 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지불 능력 문제를 삼아가지고 좀 전체로 낮추거나 아니면 그 업종을 좀 달리 구제할 수 있는 차등화를 좀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해도 또 이 문제를 좀 손보겠다 한다면 그 정부로 출발하는 정부로서는 큰 이제 논란을 빚을 네. 거라고 하는 그 부담 속에 좀 이제 좀 미루는 식으로 좀 그 이 정책을 좀 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저도 정 대표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헌법에 있는 이제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을 마련한 게 최저임금법이고 네네. 그리고 그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 이 조정이 되면서 그들의 어떤 그 소득이 네, 네. 그만큼 이제 인상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그 정책이나 제도의 취지나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논란은 많았지만은 최저임금을 좀 크게 올렸을 때 뭐 이 소득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한편으로 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차차 좀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 정책이 그동안 너무 논란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비껴서거나 아니면 좀 그 뒷전에 뒀던 것을 좀 더 한번 재평가를 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활용할지 그런 식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이든 사회 차원으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속도 조절에 대한 방점을 좀 두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뭐 말씀들 하셨지만 금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6월 29일이고요. 네네.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해야죠. 물론 예년의 경우 이 타임테이블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그 결정 구조 차등 적용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 관심 갖고 있는 금년도의 인상 수준이 얼마나 결정될 거냐. 그렇죠. 얼마나 그게 훨씬 큰 과제고 관심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급박한 스케줄 상에서 우선 기본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고치는 작업은 올해는 손을 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작년처럼 제로나 1% 2% 그 정도 가지고는 이 또 많은 그렇죠. 또 예,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예,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서 손을 댈 여력이 없다. 더구나 이제 어제 발표한 국정과제 110개를 보니까 그 표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꼭 이 노동 관련 꼭지가 7개 내기도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르뭉술하게 그냥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끝내고 다른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란이 많은 일테면 이제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일단 뺐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주 그
너무 그 거대한 야당이 지금 의석수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새로 출범한 여당은 조심스럽게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싶다는 네네.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 더구나 이 임금 결정 차등 지급 차등 적용 이 이슈는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했지만 굉장히 이 갈등 요소라든지 논란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해보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현재 그 의석 구조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추진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대표님? 예. 최저임금 이라는 것이 이제 대체로 대통령 선거 끝나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 정부에서도 16.4% 첫해 이제 올리면서 이제 큰 문제 큰 뭐 논란이 많이 됐죠. 저희도 토론을 정말 많이 했고요. 예,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첫 번째 시험대인데 아마 뭐 당선인께서는 또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자영업자분들의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지탄은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하겠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선거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역별 차등하는 나라들은 뭐 글로벌하게 좀 있지만 이 나라들은 거의 연방 정부 수준이고요. 제가 우리나라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규모별이 쉽지 않다. 네. 좁은 국토에서 가능하지 않다 했는데 제가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크기가 미국의 37번째 주인 켄터키 주보다도 조금 작더라고요. 아, 우리가요? 네, 우리가 미국의 미국의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37번째 주보다도 조금 작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에 많이 몰려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차별화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 저도 최저임금위원을 하면서 정말 차별화가 가능할 것인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 또 해봤지만 예. 사실은 이 갈등을 누가 감내할 수 있을까? 업종별로 왜 우리 업종은 빠졌냐? 이렇게 될 때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 직설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차별화와 관련해서 좀 토론해서 정말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제출 좀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 논의는 안 하고 최저임금 인상 논의만 하다가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거 가능하지도 않는 구조인데 그 대신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해봐야죠. 토론해가지고 정말 이건 안 되는 구조인 것과 관련해서 확인시켜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설득해야죠.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지지한 사람 설득하더라도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수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네.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인가 관련해서의 부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금 격차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건 경총에서도 인정해요.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자영업 그다음에 업종별로 금융보험업은 제일 높고 이제 음식 숙박업은 제일 낮은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이제 최저임금을 어느 게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25% 정도 전체 4분의 1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케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일정 부분 인상시키고 자영업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갖다 재정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걸 갖다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갖다가 짜가지고 일정 부분 격차가 줄어들까지 하지 않으면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임금을 10% 올리는데 연봉이 1억인데 10% 올리면 1천만 원이 올라갑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191만 원인데 그러면 연봉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들 10% 올려봐야 200만 원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자영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가장 이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된다라는 게 최저임금인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여기에 미달한 노동자들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321만 5천 명에 달했다라는 게 지난해 데이터인데 미만율, 그러니까 비율로만 따지면 15.3%인데 20년 전에 2001년에 4.3%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뭔가 노동 환경이 좋아졌나 싶었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라는 데이터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세 가지 점으로 좀 만약 그 300여만이 네네. 우리가 최저임금을 한다면 그 법정 그 최저임금이니까 반드시 주어져야 될 그 임금 수준인데 최소한인데
그걸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그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네. 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불 여력이 그만큼 이제 없다 보니까 네. 법으로 지켜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경청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또 특히 지금 최저임금 심의 협상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높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높기 때문에 이만큼 미달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얘기가 한편으로 또 그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노동 행정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네. 근로감독 행정이나 체불 아무튼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부 행정이 좀 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만큼 많이 미달자들 그래서 법적인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우리가 두루 좀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근로자 수를 지금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되네요. 2017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코로나의 영향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근로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드린 말씀에 포함해서 네네.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교수님 참 그렇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건데 그 임금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다 시장 원리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저건 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의 결과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책 거죠. 정책 실패다. 문정부 이제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 2017년에 올려서 2018년까지 보면 아까 표가 나오지만 네. 지속적으로 300만 명이 넘고 15%를 최저임금 못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전체 인상률은 평균 인상 비슷해요. 7.3% 4%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논란거리가 안 됐던 이 최저임금 정책이 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시끄러웠느냐. 결국은 정치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경제적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경제 환경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요소, 자기 선거 공약에서 일테면 만 원으로 하겠다. 네네. 물론 그 만 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후보들도 주장을 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는 그 최저임금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 구호를 계속 따라가려다 보니까 첫해 둘째 굉장히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년 차부터는 굉장히 임금 상승률이 너무 떨어지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에서도 보면 초반에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막판에 오히려 그런 선수들이 1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한 7, 8% 정도 올렸으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평균 상승률은 비슷하고 오히려 이런 무리가 이런 뭐 부작용이 적었을 텐데 그런 정책의 실패다. 라고 하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두 번째로는 저기 지난 5년만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내지 15년을 보면은 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2001년이 네. 4.3%였는데 지금 15%대를 15.6%대 넘고 올라왔는데 저거는 뭐냐면 결국은 기업의 지급 능력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 물론 뭐 행정 능력이 미치지 못. 그런데 뭐 행정 능력이 갑자기 5년 10년 사이에 급격히 저하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 뭐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어떤 생계비 보장을 위한 정책이 그럼 꼭 최저임금 정책만 있느냐? 그건 아닌데 특히 예. 문정부가 처음 실수를 한 것이 처음에 굉장히 또 재정 정책 자체도 확장적으로 펼쳤어요. 그러면 그렇죠. EITC 같은 근로장려제 같은 데서 사실 재정적 보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이게 두 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처음에 뭐 지금 EITC도 꽤 올랐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냥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아가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대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직업을 대부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을들의 전쟁으로 만드는 거죠. 최저임금도 겨우 맞추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주들한테 이 부담을 시험으로 말해가지고 결국 없는 사람께 서로 작은 그 파일을 가지고 다투게 만드는 을들의 전쟁을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에 오히려 너무 최저임금이랑 많은 이런 정책에 몰입되지 말고 네. 다른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면서 그의 하나의 어떤 요소로서 최저임금 정책을 같이 섞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하고 좀 해마다 좀 균형적인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많이 지불했다가 또 기업 반발이 심하게 적게 지불했다가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결과를 빚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 정부는 최소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다른 재정 정책과 함께 이렇게 네. 좀 조화를 이루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PD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최저임금 정해놓고 그걸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몇 차례 우리가 직설에서 최저임금 토론했지만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데이터 자체를 신뢰해 경총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저임금위원 최저임금 인상 제도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최저임금 영향률 수혜 노동자라는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올해 이제 최저임금 9,160원인데요. 영향률이 17.4%입니다. 그래서 수혜 근로자가 355만 명입니다. 전체 2천 몇 명의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 효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355만 명인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355만 명인데 그중에 321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저 데이터를 저는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데요. 아, 최저임금 적용받는 분들이 355만 명입니다. 거기에 미달하는 분들이 321만 명이라는 저 경총의 데이터 저는 사실은 신뢰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대체로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 월로 따지면 191만 원입니다. 네네. 190금 임금이고요. 저기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간임금 전체 근로자들 1등부터 임금 1등부터 2천만 등까지 합쳐서 가운데 1000등 네. 1000만 명이 중위소득. 받는 네. 중위소득이 242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이 240만 원이고 평균 정도는 평균이 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평균은 근데 이제 많이 받는 사람들 때문에 평균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딱 중위임금, 중간임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242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업종별로 이제 통계청에 나온 자료인데 업종별로 보면 제일 많은 받는 데가 금융보험업입니다. 그게 2020년에 660만 원 정도 월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가스, 외국 기관 강업 쭉 해서 내려오다가 제일 작게 받는 데가 음식 숙박업입니다. 여기가 163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그거 바로 위에가 협회단체가 209만 원이고 농림어업 쪽이 215만 원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저렇게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안 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둘째 아들, 뭐 아들 친구들이 저한테 노동 관련해서 자문 많이 옵니다.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 문의 들어오는 건 없고요. 최저임금과 주수당 간의 갈등 때문에 연락 오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주수당 문제는 있고요. 직장 갑질 119 이런 데도 보면 최저임금 못 받았다고 연락 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부 똑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도요. 예. 임금과 복지를 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받고 있고 그중에서 숙소를 제공하느냐 밥을 제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민원 들어온 걸 보십시오. 알바하지 않습니까? 알바하고 있다 끝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노동부에 바로 전화합니다. 그분하고 또 볼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21만 명이라고 되는 경총의 데이터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도 이거 관련해서 입장도 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게 근데 이 데이터를 갖다 저는 자꾸 그렇게 준용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 저는 한번 토론회라도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번 들여다봐서 뭔가 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좀 내놓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임금도 문제지만 일하는 시간도 참 문제죠. 그래서 52시간제가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10대 국정과제에는 52시간제의 유연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유연화, 그러니까 노사가 선택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좀 근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사실 취지는 이제 너무 우리나라가 일을 오래 하는 나라였고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과로 사회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어서 자율성을 준다는 게 혹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임금도 그렇지만 근로 시간, 노동 시간도 참 민감한 이슈인데요. 그럼요. 노사가 위민할 수 있는 하여튼 잘 적정한 대화도 하고 슬기로운 하나의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제 이제 현 정부 정책에 당부하는 근로시간 개혁과 관련된 그런 정책 기조나 목표를 설정한다 한다면은 근로자한테는 월라벨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근로시간이 현재보다는 늘지 않고 바람직하게는 좀 단축을 해나가는 형태 속에서 기업들한테는 기업들이 워낙 환경 변화가 크니까 그 경영이든 사업 활동을 좀 더 기민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이제 유연하는 것이 근로시간 유지나 단축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얹혀져야 되는데 이제 많은 하나의 이제 우려 사항이나 혹은 또
또 깔린 의도가 우리가 근로시간의 결정이 주로 이제 사측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어봐야 14%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주 상한 52시간제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근로시간 단축에 현재 틀을 좀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규제를 좀 풀어서 네.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좀 회귀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근로시간 유지 단축을 노동자들한테 월라벨을 위해서라도 좀 보장하는 가운데 유연화하는 것은 서구 뭐 독일 등의 많은 나라들 그러하듯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유연화가 곧 근로시간 이제 연장이나 네. 확대로 가는 방식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정부가 이 정책을 좀 풀어나갈 때라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제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그 전에 우선 이제 그러니까 정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경총의 자료를 불신한다고 말씀하신 제가 네. 뭐 경총 대변인도 아니고 네, 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나온 수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감이 내 감상으로 안 맞다 해서 그걸 비판할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보고 방법론을 비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본 조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비판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 자료가 정확하게 어차피 샘플링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321만 5천 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하나는 트렌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총이 해마다 조사 방법론을 바꾸진 않았을 거거든요. 같은 방법론과 했는데 이렇게 트렌드가 계속 늘어나고 일정한 숫자 계속 나온다고 하면 뭔가 저 대체 적어도 한 가지 신뢰할 만이 있다. 물론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 어떤 목적에 따라 주장하고자 목적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통계자료를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트렌드 자체는 바꿀 수 없다. 그건 곡학 아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좋죠.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네네. 우리가 2018년에 법 도입할 때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너무 급격하게 25%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제되는 건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갑자기 근로시간을 4분의 1을 줄이면 그 생산성, 기업들이 그 생산성을 25% 늘려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또 임금이 따르거든요. 결국 근로시간에 따라서 종업원 임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또 근로시간을 줄이고 똑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고 그러면 임금을 25%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되느냐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악질적으로 세계에서 높은 노동시장을 자랑하는 게 생산성이 낮은데 급여 수준 메꾸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그걸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 52시간을 온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가야 될 당연한 길이니까 네. 가자는 거고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건 주 52시간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3개월 혹은 6개월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주 52시간하고 짧은 기간은 조금 일이 많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업 규모별 혹은 업종별로 조금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이런 근로시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건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장 기계 앞에서 장치 산업에서 막 라인이 하루 10시간, 20시간씩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조금 창의적인 어떤 자영업자라든 아니면 전문직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뭐 소설가가 창작을 한다든지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한 이틀 막 밤새서 했다가 그 휴식 시간 그다음에 이틀 쉰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해야 예, 그래서 해야 이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저는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주 52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일괄 적용은 예, 아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되는 게 미국은 이미 전문직 프리랜서가 20% 넘고 제조업체 종사자는 8%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예, 많고 네. 전체 한 20% 정도의 노동자가 제조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은 제조업에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도 80%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일하더라도 임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하는 노동자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일본의 경우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번 TV 프로그램 보니까 일본의 중소기업은 공휴일 다 쉬지를 않더라고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예요? 예 근무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종업원들이 이제 임금 수준이 낮으니까 조금 더 일하더라도 이렇게 네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 52시간은 지켜야 되겠죠. 조금 유연 근무를 업종이라든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예, 차등 적용하더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간이라든지 혹 6개월 다녀봐서 주 52시간 이런 거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무리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주 한 60시간 근무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유연시간 근무제는 이 산업 환경이 바뀌고 있고 업종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폭넓게 예, 물론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있어야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교수님? 네. 뭐 처만하면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거니까 법적으로 정확하게 네. 정해져 있는데 이걸 321만 명이 그대로 다 묵과하고 있다고 한국 노동시장에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2시간과 관련해서 좀 유연성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고민은 사실은 이제 뭐 현장에서 있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동공단이나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는 데 시화공단이라는 데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사람도 부족하고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일주 52시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 있는 노동자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위임금이 242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최저임금이 191만 원이면 중위임금 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플러스 잔업특근 조금 더해가지고 중위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이 바로 임금인데 노동시간이 줄어들으니까 임금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납기를 못 맞추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고 이런 구조가 관련된 시간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떤 측면을 봐야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우리 CG에도 나왔지만은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노동자라 합니까? 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겨우 1900 시간대로 연 1900시간대로 겨우 들어와 있는 1967시간인데도 저렇게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OECD 평균이 1700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노동력과 관련해서도 노동 생산성을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노동자들보다 실제로 양질의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학력도 제일 높고요. 충성도도 대단히 뛰어나고 네. 우수한 양질의 노동자들이 어쨌든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뛰어난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나와가지고 뛰어난 이런 구조가 아니고 삼성전자에도 많은 연구진들이 현대자동차에도 많은 연구진들이 판교의 IT 기업에서도 많은 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일하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의 OECD 국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의 유연성을 갖다 확보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도 너무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여전히 생산성과 관련해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노동자들이 힘들고 노동 시간이 길면은 당연히 새롭게 뭘 갖다 창의력을 발휘할 그런 기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가냐의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뭐 좀 여유를 좀서 재택근무 그전에 이제 주로 이제 논의됐던 것들이 시간 중심으로만 돼 있는데요 장소 중심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코로나 국면에서 재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했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노동자들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면서 아이를 갖다 유치원에 안 맡겨도 될 시간에 시간적 이런 여유도 생기면서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경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등등과 관련해 이런 등급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준 교훈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해야지 막연하게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노동시간을 갖다가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사실은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든지 EIT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국가가 조금 더 돈을 보태서 그쪽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들에게 여전히 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나 노동 안전을 갖다 위협받는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는 이런 구조로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세상에 맞는 트렌드를 네.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소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유연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52시간제는 뭐 한 주에 얼마의 근로시간을 가져가겠다, 뭐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여서 줄어드는 쪽이 추세긴 한데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길어지기를 원하는 쪽이 많습니다. 정년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기간, 그러니까 뭐 지금 정년 60세로 돼 있는 것을 65세까지도 늘려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청년 문제와 충돌이 됩니다. 왜 일자리를 더 많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줘서 청년들 일자리를 뺐느냐라는 어떤 세대 갈등 문제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문제도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할 문제인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문제는? 예, 정년 연장은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 새 정부가 임기 동안에 좀 논의하고 일정하게 좀 답을 찾아야 될 그 의제로 개혁 의제로 우리가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가운데 사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 세대 간에 마치 이제 부모 세대랑 청년 자녀 세대하고 일자리 전쟁하듯이 그러니까요. 특히 언론에서 너무 좀 부각을 그렇게 좀 그 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들어가서 좀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랑 이중 구조랑 사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오히려 일자리는 많고 일손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청년들은 또 그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대학 나온 청년들한테는 깊이 네, 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 그 일자리를 채운다고 해외에서 이주노동까지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야 될 그런 네, 마당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그 이제 후자에 네,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가 법정 정년연장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후자에 오히려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손을 구하기 힘든데 기존에 이해했던 사람이 좀 더 일을 좀 고용을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식은 좀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네. 사실 문제되는 거는 대기업, 그렇죠, 금융기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은 일자리인데 거기에 꽉 이제 막히거나 네, 아니면 그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 청년들한테 사실 심각한 문제로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세대 뭐 이제 상생이든 네네, 세대 연대든 간에 해서 좀 그래서 뭐 임금 피크라든가 아니면 그 일자리를 좀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이제 1차 노동시장 부분에 그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또 기성세대하고의 어떻게 같이 일자리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타협책을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이제 법적 정년 문제가 나름대로 좀 잘 풀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김현석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우선 정년 연장 이슈로 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 네,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48년부터 한 50년 초반까지. 근데 그 사람들의 자식들 때부터는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10년 내 15년 먼저 왔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 사람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이 확 줄어가지고. 저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한 5, 6년 뒤에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저도 베이비부머인데 일본보다 10년 정도 늦었는데 58년에서 63년 예,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베이비부머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우리 자식들이 이제 막 20대, 30대로 직장에 막 나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2000년대 이후는 또 인구가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한 5, 6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30년 전후면 제가 볼 때는 이 일자리가 이제 골라서 가야 될 정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청년들 고용시장이 좀 더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 신입사원하고 근속 30년 이상 된 어떤 고참사원하고 임금 격차가 한국은 3배, 일본은 2.27배, 네, 유럽은 1.65배. 우리가 크네요. 우리 고참들이 지금 86세, 저 같은 86세대들이 너무나 과다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네네, 뭐 이를테면 노조에 뭐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든지 기존의 정규직들이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데 이걸 해소하고 그 청년들보다 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네네, 호봉제나 연공서 일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일한 네, 만큼 이렇게 능력만큼 네, 이런 식으로 임금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시급한 과제다. 네.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말씀도 좀 예, 듣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기업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이병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 뭐 한 300만 명의 근로자 등도 되는데요. 대기업들, 공기업들, 공무원들, 금융기관들, 공공기업들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대단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할 때는 제가 민주노총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딪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은 안 된다. 네. 이쪽은 안 되고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뭐 한 70년생 정도까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인구 구조 속에서 상당 부분 이제 새로운 변화들 그래서 급속한 베이비 부모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노동시장에 빠져나감으로 해서 공간들이 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좀 양보하자. 그래서 우리 정년 연장 기다려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 간에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노동 문제는 항상 첨예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찾거나 또 해결책을 내놓는 어떤 현명한 지혜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병훈 교수, 김현학 교수, 정영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